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 진행 앞서서 잠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을 위한 묵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관하는 아이코텍 2022는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식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하는 식전 영상을 시작으로 축사, 개회사, 환영사 이후에 2022 저작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 그리고 기조 강연과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시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국장 직무대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박소정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2022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단장이신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네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2022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우리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K-콘텐츠는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이제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으로서 위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수익이 흑자를 기록하며 문화강국으로서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스토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며 더욱 훌륭한 2차 저작물들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은
저작권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2022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는 저작권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최신 저작권 기술과 이슈들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힘써왔습니다.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AI, 웹소설, 음악, NFT 등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든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11월 2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2022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저작권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아이코텍 2022 소개와 함께 취재에 대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행사의 본격적인 문을 열어볼 텐데요. 먼저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국장 직무대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직무대리 장경근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작권 기술 정보 교류의 장인 2022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조 연설을 맡으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초청 강연을 해주실 국제 표준기구 스텔라 그리피스 의장님을 비롯하여 강연을 해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는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간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최신 저작권 기술을 논의하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문화 매력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저작권 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올해의 컨퍼런스 주제는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입니다. 대형 플랫폼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두를 위한 저작권 기술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과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AI, 웹소설, 음악, NFT 등 저작권 기술에 대해 지혜와 통찰을 공유하고 참여하신 모든 분께 오늘 컨퍼런스가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님, 아이코텍 프로그램 기획단장 신용태 교수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실 분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컨퍼런스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 정책국장 대리님, 그리고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서정 과장님, 그리고 함께 저희와 이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박정열 한국저작권보호원장님, 또 우리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를 매년 기획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는 올해로 1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저작권 분야의 최신 기술 현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저작권 기술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이용으로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출판, 음악, 영화, 게임, 웹툰 등 저작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소비자의 콘텐츠 생산 참여와 소규모 창작 활동도 크게 증가되고 있고, 다중 채널 네트워크인 MCN 산업의 성장과 틱톡, 릴스, 쇼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쇼폼 콘텐츠도 생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고, OTT 플랫폼 간 무한 경쟁에 따른 산업의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체할 수 없는 고유값을 부여해서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해당 콘텐츠의 희소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에서는 창작자, 제작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정을 위한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내에 유수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대형화된 유통 플랫폼의 영향력이 종속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공정치 못한 수익의 배분, 또 저작권 보호, 불법 복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NFT, DID,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저작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2022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문화 위력국가로의 도약과 저작권 대장항을 이끌어 나갈 저작권 선도 기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2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저작권 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열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열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2022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 문화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경근 국장대리님,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박소정 과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아이코텍의 신용태 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국내외 전문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한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여러 수작들이 세계적 찬사를 받아왔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저명한 상을 받았다는 그런 국제 뉴스도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듯 문화의 전성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작권에 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라는 주제의 선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저작권 서비스 패러다임과 기술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저작권 보호 이슈를 진단함으로써 우리 저작권 사람의 미래를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 인류 문화매력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규정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시게 될 분들께 미리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축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저작권 스위프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2022 저작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저작권 기술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시상식 역시 내빈 참가자분들의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박소정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원 아이디랩 방경식 대표이사님. 네, 수상을 위해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원 아이디랩 방경식. 귀하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고인 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상조.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상패 그리고 꽃다발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을 향해 주시고요. 네, 이제 전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국장 직무대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아주대학교 곽진 교수님.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아주대학교 곽진. 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인 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패 그리고 꽃다발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 갖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수상자분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께서는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지식재산 기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다렌탕 사무총장님을 대신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 국장 직무 대리께서 대리 시상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님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티피케이트 Korean Music Content Association. We hereby certify the Korean Music Content Association is awarded the WIPO IP Enterprise. 네, 2022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장과 상패 그리고 꽃다발 전달해 드리고요.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CC 미디어 서비스 유찬호 상무님께서는 수상을 위해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CC 미디어 서비스 유찬호 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 분야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패 꽃다발 전달해 드리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네, 주식회사 북 큐브 네트워크스 유청졸 대표이사님, 네,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북큐브 네트워크스. 위 기관은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 인식의 확산과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갖겠는데요.
자, 이제 전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두 분은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며 시상자와 수상자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상장을 갖고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서는 상장을 갖고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자료 촬영을 위해서 네, 상장 펼쳐주시고요. 마스크는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수상자분들은 그럼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제표준기구 스텔라 그리피트 의장님께서 식별자 표준 저작권 관리를 위한 활용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는데요.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2022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에 초청연사로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또한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저작권 관리에 관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표할 수 없게 되어 아쉽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어젠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간략한 개요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기존의 표준 식별자가 저작권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몇몇 유주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오게 될 두 개의 식별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판과 표준 분야에 거의 30년간 몸담아왔습니다. 국제 ISBN 관리기구의 상임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국제 ISBN 관리기구는 규제기구인데요. 발표 후반부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ISBN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ISBN은 아시듯이 도서에 적용되는 공급망 식별자입니다. 저는 현재 ISO 소위원회 중 한 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창작산업의 표준 식별자를 관리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여러분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스레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지식 재산인지를 문서화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익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유자에게 돌아갈지를 우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표준과 특정 식별자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정확히 표준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표준은 규칙과 과정을 문서화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단계를 거치고 결과가 예상 가능합니다. 표준은 경험과 절차의 각 요소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표준은 이렇게 특정 산업의 모든 단계, 즉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표준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표준을 준수했을 때 편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이미 실험이나 테스트를 했고 어려운 문제를 이미 논의해 놓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 힘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 이전에 누가 해놓은 그러한 일에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표준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나 제약, 건설, 항공,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준은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표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질과 신뢰성을 일관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예를 들어 어떤 표준에 부합한다면 고객은 그 제품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표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 즉 공정한 경쟁의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은 일관된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신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사 상품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에서 존재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ISO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ISO가 무엇일까요? ISO는 독립적인 NGO로서 1947년 만들어졌고 유일한 목적은 표준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ISO라는 명칭 자체는 그리스 단어로서 공평한이라는 뜻의 아이소스에서 유래합니다. 현재 2만 1000개 이상의 ISO 표준이 있고 167개 국가가 ISO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SO는 세계 표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O 표준은 업계 생산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하는데요. 소비자 제품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서 소매업체들, 즉 출판업체가 아닌 이런 소매업체들이 ISBN이 개발된 데 가장 처음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표준 개발을 하기로 하면 전문가들이 표준에 관한 제안을 하는데요.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ISO는 다양한 검토 단계를 거친 후 표준을 발표하기 때문이죠. 앞서 슬라이드에서 표준을 채택할 때 얻는 일반적인 편익을 살펴보았는데요. 표준이 ISO 표준일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ISO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단일의 솔루션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ISO의 소위원회 중 제가 활동하는 소위원회는 식별과 설명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26개의 표준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5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세계 일부 지역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다양한 창의 분야와 정보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별자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기존 식별자 중 4개의 식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SBN이 있습니다. 국제표준도서의 약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의 뒷면에 있는 바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ISBN은 창의 분야에서 가장 처음 개발된 1호 식별자입니다. 1960년대 말에 개발이 되었으니까 전산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 개발된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도서뿐만 아니라 디지털북과 오디오북에서 기준에 부합하면 ISBN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식별자, 예를 들어서 DOI가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ISBN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220만 곳 이상의 출판업체에서 ISBN을 사용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가 ISBN을 표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개 이상의 ISBN이 출판물에 지정이 되어서 뭐 형식이나 추가 사용상의 제약을 가하면서 각각의 출판물을 고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ISB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ISBN은 공급망 식별자로서 그 목적이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ISBN의 목적은 특정 형식과 에디션으로 특정 출판업체에서 나온 특정한 도서를 식별하는 것으로서 이 출판업체가 저작권 소유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BN은 여러 지원 시스템, 제작, 판매 추적, 권리와 로열티 관리 등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도서와 관련된 모든 메타 데이터가 연결되고 관리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책을 등록하거나 찾으려면 ISBN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가 있고 또 ISBN이 있어야만 사실상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의 이런 모습은 ISBN과 ISBN과 관련한 방대한 메타데이터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식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SBN의 유즈 케이스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즈 케이스는 공공대출권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이 방식을 바로 한국에 도입하는 데는 좀 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영국의 공공대출권은 1979년 별도의 법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의 일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번역가, 편집자 등은
공공대출권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단 자신의 출판물에 대한 ISBN을 제공하고 제목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전체 비용은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국립도서관의 대표적인 샘플이 있고 이 샘플의 통계를 내서 모든 도서, 오디오북, 이북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요. ISBN에 따라 대출 횟수를 집계해서 지불을 합니다. PLR 제도는 다양성, 즉 도서관의 문화적, 문학적 유산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덜 상업적인 장르의 글을 쓰는 작가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식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DOI로서 디지털 객체 식별자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DOI는 디지털 식별자로서 모든 종류의 객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객체가 반드시 디지털일 필요는 없습니다. DOI는 영구적이고 다중 레졸루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DOI 레졸루션은 105억 개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이 상호 참조 및 인용 링크입니다. 학술 논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DOI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요약본을 열람할 수도 있고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요금을 내야 하겠죠. DOI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와 TV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예시로서 아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더는 엔터테인먼트 식별자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스트리밍과 다른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동영상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상위 6개의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아이더의 얼리 어답터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더는 DO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별자가 있어야만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별도로 사용되고 있는 ISO 식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별자는 DOI를 근거로 하지 않고요. 그것을 IS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AN과 아이더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ISAN과 아이더를 둘 다 등록을 해서 둘 다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산과 아이더 둘 다 목적은 영화와 TV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ISRC는 국제 표준 녹음 코드인데요. 이것은 표준 식별자로서 모든 형태의 녹음과 음악, 영상에 대한 표준 식별자입니다. 팟캐스트도 해당됩니다. 이 식별자는 영구적이고 녹음 수명이 유지되는 한 이 식별자도 유지가 됩니다. 또 ISBN처럼 고유성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이나 믹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ISRC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ISRC 예시이고요. 구성 요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ISRC와
ISWC가 함께 사용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녹음 저작물에는 ISRC, 또 ISWC는 음악 저작물 식별자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로열티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코딩 저작물을 아마존에서 판매하려면 ISRC를 인용하거나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판매될 때마다 이 저작권료가 CMO에게 지불이 됩니다. 또 이것이 ISRC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MO가 ISRC를 보고 그 ISRC에 해당하는 ISWC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작권료를 정확한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ISNI입니다. 국제 표준 이름 식별자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 식별자 중에서는 마지막 예시가 되겠습니다. ISNI는 공적인 인격을 위한 식별자로서 창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EG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영화 감독, 영화 캐릭터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업체, 스튜디오, 레코드, 레이블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별자의 컨셉은 연결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적인 인격을 명확하게 식별해주고 다양한 체계와 정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ISNI 예시인데요. 한국인 작가의 식별자 입력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가의 성명을 다양한 스크립트로 입력하는 화면이 있죠.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이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고 식별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참여했던 저작물 제목들입니다. 그러면 저작권 관리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기록이 잘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NI는 데이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를 잘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ISNI 그 엔트리 데이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SNI가 여러분의 의견을 기꺼이 환영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다양한 식별자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식별자들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식별자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상호 호환성이 있는 식별자 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식별자의 메타 데이터에는 다른 식별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G, ISNI 등등 작가와 출판사명에 대한 식별자가 메타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고 ISBN과 관련된 식별자도 메타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저작권자를 찾고 또 그들의 저작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국제적인 표준 식별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남은 발표 시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식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전히 갭이 존재하고 우리가 커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준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표준은 레이드라고 합니다. 연구활동 식별자입니다. 목적은 연구 프로젝트나 하위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식별하는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보다는 이제 진행 중인 연구를 식별하는 데 쓰이는데요. DOI나 ISBN처럼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다루는 식별자의 경우에는
학술 자료나 논문이나 또는 결과물을 다루는 이제 식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이드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식별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레이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개 국가에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전 사항은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이제 만들었고 무기명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이 표준에 관한 텍스트는 발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표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국제 표준 컨텐츠 코드 ISCC입니다. ISCC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ISCC는 식별자를 컨텐츠 자체로부터 끌어오는 것입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코드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컨텐츠라도 디지털로 가용한 컨텐츠라면 즉 음악, 텍스트, 이미지 등의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컨텐츠에서 직접 생성되기 때문에 유사한 컨텐츠가 있을 경우에 이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명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식별자를 이용하면 저작권 보호, 저작권 버전 관리, 또 저작권 침해 감지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표준 식별자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드에 비해서 이 식별자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ISCC의 적용 범위와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되었고 많은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개 국가에 전문가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초안이 최근에 발표되었고 지금 코멘트를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식별자의 최종 발표는 2024년 10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식별자의 컨셉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만큼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 연설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강연까지 함께 만나오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2022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1시 20분에 시작되겠는데요.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네, 점심이 제공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주요 내빈분들과 수상자분들은요. 네, 안내에 따라 6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시작되는 세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1시 20분에 뵙겠습니다.